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낙후된 동해안권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해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규한 기자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선언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2개국 5개과 정원 63명인 경제자유구역청은 앞으로 투자 유치와 지구별 개발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에 주력하게 됩니다. 소재 부품 산업 쪽으로 저희가 특화해가지고 외국인 자본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북평국제복합산업지구와 망상플로라시티, 옥계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구정 탄소재료 시티 등 4개 지구에 8.25 제곱킬로미터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2023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개발을 마치면 약 20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15년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규모가 줄거나 지정이 해제돼 초기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도 기업 자본 유치에 생사, 사활을 걸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성장산업의 전초기지가 되고 또 테스트베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동구가 경제중심지 건설을 목표로 전국 8개 권역 가운데 가장 늦게 출범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조기 활성화를 위한 힘찬 시동을 걸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